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장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추리알을 마트에서 두 판을 사왔습니다. 냄비에 메추리알을 넣고 물을 가득 부어주셔서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메추리알은 끓는 물에 물이 끓으면 4분 정도만 더 삶아 주시면 됩니다. 4분 뒤에 찬물에 담가 메추리알을 식혀 주시고 이렇게 찬물에 좀 담가 놔야지 껍질이 잘 까집니다. 메추리알을 하나하나씩 껍질을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추리알 까는 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메추리알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메추리알 까진 거 사셔도 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안심을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심 한 팩을 사왔고요. 냄비에 담아주고 양파 반쪽, 후추 약간 뿌려주시고 대파 뿌리나 한두 개 정도. 저는 대파 뿌리가 없어서 파 뿌리를 그냥 좀 넣어서 물을 적당하게 붓고 푹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수가 물이 끓으면은 불을 중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더 끓여 주신 다음에 고기가 안심 다 익었으면은 이렇게 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육수는 버리지 말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셔야 되니까 육수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식은 돼지고기 안심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먹기 좋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돼지고기 안심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소고기로 장조림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삶아주시면 됩니다. 네, 돼지고기 안심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꽈리고추도 꼭지를 따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네, 아까 그 고기 삶았던 육수를 다시 깔끔하게 체에 걸러서 냄비에 붓고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메추리알 넣고 꽈리고추까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냄비에 재료들을 다 넣어주신 다음에 간장을 저는 직간장이랑 그 양조간장을 1:2 비율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 1:2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양조간장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매실액도 200ml를 넣어줬는데요. 매실액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이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푹 끓여준 다음에 육수가 끓으면은 불을 중불로 낮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섞어주면서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장조림은 좀 어느 정도 짠맛이 있어야지 오래 두고 먹어도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아 좀 짜구나 하는 정도까지 끓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제 메추리알, 돼지고기 안심, 꽈리고추까지 넣었는데요. 메추리알만 하던지 장조림만 아니 돼지고기만 하던지 이런 식으로 넣는 재료는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색이 나왔으면은 적당하게 짭조름한 장조림이 된 겁니다. 식으면은 그릇에 담아 깨를 뿌려 주시면 안심 메추리알 장조림 완성입니다. 돼지고기 안심 메추리알 장조림은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고
입맛 없을 때 그냥 간편하게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어서 자주 해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 마치겠습니다.